한 장의 흑백 사진. 어머니로 보이는 노년의 여성이 젊은 여성의 등에 얼굴을 반쯤 파묻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진작가가 올해 소니월드 포토그래피 어워즈에 출품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해당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요, 작가가 이 상을 받지 않겠다라고 폭탄 선언을 했어요. 이 사진이 사실은 자신이 찍은 게 아니라 AI가 만든 거라고 밝히면서요. 사진전이 AI 이미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출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해외 사진 커뮤니티들에서는 아주 난리인데요. 큰 소동이 일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가 사람의 손 같은 특정 신체 부위를 제대로 구현을 못했었는데, 그래서 뭐 AI가 만든 사진인지 아니면 진짜 사진인지 구별하려면 손을 봐라,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젠 뭐 옛날 얘기죠 벌써. 아, 급기야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사진일까요? 아닐까요? AI가 만든 이미지와 사람이 찍은 사진은 다르게 다루어져야 할까요? 아닐까요? 어쩌면 우린 앞으로 수없이 만나게 될 질문과 논쟁들의 그 시작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월 19일 수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오늘 1부 첫 곡으로 빌 콜린스의 Another Day in Paradise 듣고 왔습니다. 아, 이거 날씨 좋네요. 장은실님이 AI가 사진처럼 만들었다는 거죠? 찍은 게 아니고 하셨네요. 아, 이게 그러니까 관심 없는 분들은 아예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이게 가능한 지는 좀 됐고요. 꽤 됐고요. 사람이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변수들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뭐 날씨, 색깔, 생김새, 자세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딱 변수를 설정을 해놓으면은 쫙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게 불과 몇 달,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손을 보면은 이게 AI가 만든 건지 진짜 사진인지 알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네요. 심지어 이렇게 지금 사진전에서 1위까지 해버리니까 굉장히 지금 당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형순욱님, 옹디님 어제 처음 참여했는데 듣다가 일이 생겨서 못 들었어요. 오늘은 오프닝부터 끝까지 들으려고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하셨어요. 잘 오셨어요. 혼자가 아니십니다. 박유경님, 강근양님, 김지인님, 홍미선님, 이무희님, 김순아님, 정수정님, 한현숙님, 김주란님, 장은실님, 예, 많은 분들 오늘 시작부터 함께 해주고 계세요. 자, 늘 감사드리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용쇼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추첨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를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옵니다. 손예예 에, 허지용의 지, 에지 중지 뉴스,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씨 무슨 일이에요? 진짜 초여름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상황에서 맞는 봄이 3년 만인데. 맞아요. 그런데 봄이, 아이 봄이 어려워 성격이. 맞아. 성격이 어려워서. 근데 야. 오늘 잠깐 봄 아닌 것 같이 했다가 내일은 또 봄 날씨예요. 하루 만에. 아니 그러니까 이 봄을 좀 즐겨야겠다 싶었는데 계속 지금 뭐 황사, 그쵸. 뭐 가뭄, 그쵸. 산불 뭐 계속 그랬는데 오늘 하루 드디어 야, 좀 살겠다 싶은 그런 날씨예요. 근데 조금 봄치고 오늘 많이 따뜻하잖아요. 지금 잠깐 몇 도지? 그래서 지금 오늘 최고는 28도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여기 목동 기준으로는 23도네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23도고 최고 기온으로는 28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고요. 그 밑에 써 있어. 이천이랑 평택은요. 몇 도까지 올라간 줄 알아요? 29도까지 올라간대요. 어제보다 지금 같은 시간 비교해서 12도가 지금 높다고 나오네요. 휴대폰도 놀랬어. 휴대폰도 놀랬어. 근데 내일은 평년 기온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네, 이렇게 따뜻하고 또 밖에 보시면은 깨끗합니다. 아, 깨끗해요. 네, 공기질도 청정하다고 하니까요. 또 평년 기온 찾으면 나들이 가기에 딱일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날씨 정말 감기.
그 눈 한 번 일교차 아니야 눈 한 번 깜빡하면 사라져. 아 그쵸. 곰이 늘 그래. 그래서 어려워. 그 트렌치 코트를 진짜 입을 수 있는 날이 1년에 한 20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체감상. 트렌치 코트. 네. 네, 보통 뭔가 봄이랑 가을이 상징 같은 옷이잖아요. 근데 네, 그 그쵸. 옷을 입을 수 있는 날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밖에 반팔 입으신 분들 맞아요. 계시잖아요. 맞아요. 우리 작가님 말해도 이미 반팔 입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절약방, 그게 뭔데요? 입니다. 네, 요즘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 중이라는 절약방, 거지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유, 네, 우리는 절약방이라고 부를게요. 이 절약방이 대체 뭘 하는 건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절약방이라는 건요, 돈을 쓸 때마다 일일이 보고를 하는 카땡땡톡의 오픈 채팅방을 얘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보고해요? 그러니까 이 방에 아니요, 이 방에 접속한 사람들끼리 사람들한테 네, 오픈 채팅방이니까 익명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 지금 아메리카노 3,000원짜리 먹고 싶은데 이거 써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라고 보내면은 아, 안 돼요. 아메리카노 이거 사치입니다. 물 마시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가계부처럼 일일이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절약합시다. 이렇게 응원도 하고 그런 방이라고 합니다. 이거 재밌다. 그러니까 전에는 누가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옆에서 붙어서 하면은 아유 뭐 간섭하지 말라거나 그렇죠. 잔소리하지 마. 잔소리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막상 그런 게 문화적으로 많이 사라지니까 아, 익명 사람들한테 그걸 요청을 하는군요. 그리고 자진해가지고 저 간섭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참 어려워. 맞아요. 아, 내가 뭔가 이제 원치 않게 받을 때는 되게 싫은데 또 아무도 감시를 안 해주니까 펑펑 쓰는 것 같고 불안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런 오픈 채팅방에 접속을 해가지고 이제 감시를 자진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지출을 공개하는 걸 넘어서서 일종의 절약 커뮤니티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해요. 절약 커뮤니티? 네. 뭐 예를 들어서 무료 이모티콘을 공유한다거나 기프티콘 있잖아요. 커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쿠폰들. 날짜 오늘까지인데 저 집 근처에 이 카페 없어요? 드실 분? 이러면서 올려준다거나. 아, 저기 원래 이제 인터넷에 있었던 최저가 이... 뭐야 저기 알아보는 그런 최저가 사이트 네. 정보 공유하는 것들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이 이 개인적인 SNS로 들어간 거거든요. 맞아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세탁소 안 가도 뭐 얼룩 지울 수 있는 방법 이런 그렇지, 꿀팁도 그렇지. 공유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일부 방에서는 또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서 효과를 높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주 그 달에 돈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은 선정해가지고 반성문을 쓴다거나. 뭐라고요? 반성문. 아, 왜냐면 이 방의 취지 자체가 절약합시다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뭐 반성문을 쓰기도 하고요. 뭐 소비를 많이 한 사람에게 질타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진해가지고 서로를 감시하는 방이라고 합니다. 참... 요즘 시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이 어떤 이 좀 세태인지.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고물가의 영향으로 이제는 소비를 과시하는 것보다는 절약이 대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푼돈도 아끼는 짠테크가 유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절약방이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뭐 무지출 챌린지 이런 것들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출 챌린지는 뭐예요? 저 오늘 한 푼 안 썼어요 이런 거를 자랑 삼아 이 커뮤니티에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한 푼도 안 썼다. 네. 무지출인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 이렇게 뭐 운전 같은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지출이잖아요. 기름이 내가 돈 내고 산 기름이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아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종류가 나뉘어요. 정말 왜 예를 들어서 비건도 극단적인 그렇죠. 나뉘잖아요. 예, 예. 네, 그것처럼 뭐 필수적인 교통비는 제외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정말 극단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무조건 걸어 다니신다거나 이렇게도 하시는 그럼 전기도 못 쓰겠네 집에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 뭐야? 돈을 당장 쓰는 거. 아니 현금을 쓰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럼 차한테는 되겠네. 네, 그래요. 어쨌든 내 차. 굉장히 세분화되고 나뉜다고 하고요.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렇게 절약방에 접속해서 이제 생활을 하는 게 일종의 문화처럼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호호. 근데 제가 앞서서 이걸 거지방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듣자마자 제가 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처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물론 절약하는 건 좋은데 예. 우리가 이제 거지라고 칭한다는 건 정말 극도로 가난하고 그 이상을 넘어선 그런 것들을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 이거 멸칭이고 그쵸? 쓰지 말아야 될 거죠. 표현이죠. 근데 그거를 서로가 서로에게 뭐 거지다
거지방에 접속했다. 뭐 이렇게 칭하는 거는 해선 안 되는 짓 아니냐라고 좀 이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상반기 기준으로 경제 고통 지수가 가장 높은 세대가 바로 청년층. 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런 문화들이 자리 잡은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이게 공식 명칭이 절약방이라는 건 희희 씨가 지금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고? 아, 둘 다 써요. 둘 다 절약방도 쓰고 거지방도 쓰는데 사실은 후자가 더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그렇죠. 맞아요. 예. 재밌네요. 요거. 예, 그 취지 자체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굳는다고요? 아닙니다. 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 맞아요. 뭐 다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흔히들 쓰잖아요. 아우, 나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머리가 굳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제 주변에서도 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20대 후반만 돼도 그렇던데요? 맞아.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정말. 마치 뭐 초등학교 6학년이 3학년한테 아우, 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어쨌든 반대로 우리 뇌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또 발달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가져와 봤고요. 예. 미국의 한 연구팀이 50년에 걸쳐서 6천 명의 뇌 인지 능력을 6개 부문으로 나눠서 검사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중에서 두 가지 부분, 그러니까 반응 속도랑 계산력은 20대가 지나면서 떨어지는 게 맞지만 네, 그럴 줄 알았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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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능력이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아, 확실히 달라요? 자꾸 그냥 그 뭐랄까? 암산하는데 아, 맞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아우 이제는 간단한 산수도 잘 안 돼 뭐 이런 얘기 잘 하시거든요. 이거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연구로 밝혀졌고요. 그 외에 네 가지인 어휘력이랑 단어 기억력 그리고 공간 능력, 귀납 추리력 이 네 가지는 오히려 50대 이쯤 그러니까 중년 이상이 됐을 때 더 활성화가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로 나왔다고 합니다. 아, 50대까지 아니고 50대 이후에도 발전한다고요? 그러니까 40대에서 50대가 피크이고 60대부터는 조금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무조건적으로 뇌가 퇴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데 예.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 속도 그리고 계산력은 25살의 정점에 이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네 가지는 오히려 20대보다 45살 이상이 더 높은 점 수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지 능력이 계속해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신기하네요. 그렇죠. 맞아요. 이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인지 능력은 50대까지는 계속 발전한다. 그렇습니다. 아하. 그리고 뭐 사실은 운동을 하면은 건강, 이 신체적인 건강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뇌 건강도 결국 뇌도 이 신체 중에 한 부분이니까. 네, 혈액순환 때문에. 그렇죠. 예, 맞아. 예. 오,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피가 돌아야 뇌세포가 덜 죽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운동이 그냥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뇌 건강에도 직결이 된다고 하니까 일상적에서 운동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 굉장히 중요한 이 이야기를. 그렇죠. 두 가지나 전해주셨네. 음흠. 자, 그래서 오늘 퀴즈가 어디서 나올까요? 퀴즈는 앞에서 나옵니다. 앞에? 네네. 우리가 안 좋은 말 쓰지 말고 좋은 말 씁시다 이렇게 예.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좋은 말을 퀴즈로 냈어요. 그러면 그 이름 그거겠네. 맞아요. 아, 오늘 선정답 너무 많게. 오늘의 퀴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서로의 소비 내역을 공개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는 오픈 채팅방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가계부방, 2번 탕진방, 3번 절약방.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골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릴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As Love As You Love Me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3번 절약방이었고요. 자, 우리는 선정답자 박지인님 4757 쓰시는 분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또 일반 정답자 2670-0489 또 천지영님 이렇게 세 분께 커피 지금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초대석 코너 이 맛에서 산다. 오늘은요 정말 많은 후배 가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가수들의 가수, 한국을 대표하는 블루스 디바 싱어송라이터 강호달림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제주에서 지금 와주셨어요. 하, 참 너무 감사하고 라이브도 준비가 당연히 돼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 목격담 다 뭐든 보내주시고요 추첨 통해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신 이 노래가 바로 방탄소년단 B씨가 강력 추천했던 강호달림씨의 꼭 안아주세요 라는 곡인데요. 느낌 오시죠?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늘 꼭 안아주고 계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12년 만에 정규 3집 앨범 발표하신 블루스의 디바 강호달림씨를 초대석 코너 이맛에 산다에서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광입니다. 아니, 눈을 못 맞추겠어요. 왜요? 예? 지웅 씨 모습이 아이고, 심쿵해서. 아이고, 영광입니다. 네. 저는 오늘 우리 오늘만큼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부러웠던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이 날씨에 강호달림 씨의 노래를 심지어 라이브로 이야. 들으면서 뭐 차에 계시든 거리에 계시든 네. 이렇게 하늘을 볼 수 있다라면은 저는 진짜 올봄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 아, 너무 부러워요, 청취자분들. 더 심쿵해지잖아요, 그 멘트 하시니까. 아니, 왜 그러세요? 제주에서 네. 여기까지도 이렇게 현둥그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방금 이제 광고 나가는 동안에 그 여쭤봤는데, 네. 하, 근데 서울이 요 정도 날씨 좋으면은, 제주는 너무 좋죠. 거의 이제, 네. 멍하니 하늘만. 저희 집은 또 200고지 중산간이어서요. 아, 중산간. 네, 공기가 더 좋습니다. 와. 네, 아래 동네보다는. 이 딱 오면은 바로 차이가 나나요? 그럼요. 내렸을 때 공기 질감이 완전 달라요. 육지가 좀 그냥 올해 이제 좀 그래도 한 8년 되니까요. 예. 육지가 그립기도 해요. 콘크리트가 가끔. 가끔. 네. 가끔 비행기에서 내리면 시멘트 너무 반갑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예, 막상 딱 이제 공항에서 이제 출고 나가면 예. 이게 이 내용이 좀 불편함으로 다가오긴 하죠. 네. 하지만 또 이렇게 와주셨는데 정말 확실히 꽃도 제주도가 훨씬 예쁠 것이고. 거기서 이렇게 쭉 살다 보시면은 건강도 확실히 좋겠죠. 건강은 네, 정신 건강은 좋아진 것 같아요. 아주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비행기로 출퇴근을 해야 하니까 예. 벌써 저 지금 뒤집어졌잖아요. 네.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네, 피곤하긴 하죠. 오르락 내리락 거의 출퇴근 시간이 3시간 반, 4시간 이렇게 왕복 7, 8시간 아이고. 이러니까요. 좀 피곤한 것 빼고는 모든 건 좋습니다. 우선 정서적으로 너무 좋으니까요. 예. 네. 살아봐야 합니다. 살아봐야 하는구나. 부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이런 노래를 부르실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기수님은 오늘 초대석 정말 엄청 기대됩니다. 강호달림님 노래를 들어봤는데 정말 살벌했어요. 앞으로도 쭉 응원할게요 하셨고, 하정숙님은 멋진 강호달림 가수들의 가수, 김호중님 20대 때 강호달림께 팬레터 쓰고 노래 엄청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김호중님 성공하신 거 보면 흐뭇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이지은님은 저는 간호사인데요 강호달림님 노래를 정말 좋아해요. 혹시 본명이신가요? 궁금해요. 오늘 오프라 보라로 함께 할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본명 아니에요. 많이 얘기해서 제가 공경할 경의 순할순 강경순이에요. 본명은 지금 제 본명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강경순이. 근데 20대 때는요. 강경순님. 네. 네. 예. 그런데 20대 때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공경만 해야 되고 순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런 것 같아서. 경순아 이렇게 부르면 꼭 그렇게 순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고. 근데 20대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뭐 순하게만 다가올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20대 예. 때는. 예. 그래서 바꿨죠. 20대 때. 네. 네, 이제 어머님 성 그때 한참 그런 붐이 일었던 것 같아요. 양성 쓰는. 예, 예, 예. 네, 그 양성 쓰는 의미는까지는 가진 않은데 아는 분이 내자를 쓰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 성을 붙여서 강허 아. 달리자 달림 여전히 아. 지금 잘 달리고 있습니다. 아. 달림은 달릴 때 달림 그거구나. 네. 거의 근데 달림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 많아요. 지금도 하늘에 떠 있는 달림. 아, 그 달림? 네. 제 얼굴이 좀 동그랗잖아요. 어. 네, 그래서 달님이라 그렇고 어떤 분들은 강허 달인데 님으로 님으로 붙이는 거 있고 어떤 분은 오늘 그 저 제주에 소포 오신 우체국 아저씨는 예. 강허 달링으로 아, 강허 달링 네, 달링 달링으로 읽어서 네, 단속이 됐다는. 전화 왔어 오늘 아침에. 아 정말요? 그렇더라고 달링. 아 그것도 세상에 달링 처음이에요 그건 또. 강호달 뭐 이렇게 강후달려. 네. 강후달림 뭐 이렇게 얘기들 하시고. 근데 그 강호달 강호달보다는 네 강호달링이 낫죠. 훨씬 낫죠. 아우 지훈 씨도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또 심쿵해서. 일단 앞에서 이제 삼진 말씀드렸는데. 네. 꽤 기간이 좀 길었어요. 네, 12년 만에. 이유가 있을까요? 이 집 나오자마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예. 그리고 그런 찰나에 또 제주 이주하게 돼서요. 예. 열심히 육아하고 살다 보니 그렇게 앉아서 곡 쓸 만한 여유가 없었던 듯해요. 그게 10년이었고요. 11년 차에 앉아서 이제 그제서 아이가 좀 크니까 예. 좀 제 시간이 좀 생겨서 아, 책상에 앉아서 이제 조금 짜내듯이. 그러면 네. 보통 이렇게 아이가 10살 되기 전까지는 어머니들은 그렇게 다 시간이 없으시군요. 그럴 것 같아요. 와. 저도 이제 곡 작업은 못했는 대신에 공연은 계속 해왔거든요. 예. 예. 기본적인 정도는 하는데 이게 곡 쓰는 작업이라는 게 결국은 엉덩이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럴 만한 여유는 없었던 싶어요. 네. 마음 여유도 있어야 되고 절대적인 시간도 있어야 네, 되고. 그렇죠. 네. 육아라는 게 참. 이 가수들이 사랑하는 가수라고 아까 소개를 드렸었는데 방탄소년단 B 씨 얘기도 나왔었고 방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김호중 씨 언급하신 분도 계셨고 뭐 샤이니의 오뉴 씨도 있고 이렇게 후배 가수들이 막 그 적극적으로 막 구애처럼 이렇게 그 존경의 마음을 표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실감이 안 나요, 실은. 네, 그 뷰 씨는 자꾸 이제 언급을 하도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어서 그런지 언급을 하시는데 글쎄요, 아유 뭐 같이 음악하는 사람이 비슷비슷하죠 뭐. 그 뭐 대중들이 바라보는 음악하는 사람이나 같이 뭐 음악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거나 같죠 뭐. 오. 이게 언감생신.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이러고 더 잘하라고 그러는 건가? 똑바로 하세요. 뭐 이런 느낌인가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좋은 일이죠, 사실. 그래요. 예, 아, 너무 좋은 일이죠. 감사하죠. 그 후배들이 싫어하는 선배들이 후두루백백인데 아,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존경하는 선배님이면 정말 0.1%일 텐데. 그런가요? 예, 그럼요. 너무 좀. 그 네. 존경스럽고 부럽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잘 할게요. 아유, 너무 멋있습니다. 해외 팬들도 진짜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글씨 때문에. 네. 아, 우리 앨범 제목 이번에 이렇게 12년 만에 네. 나온 앨범 제목이 러브. 네, 러브예요. 사랑입니다. 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큰 변화가 물론 일신상의 변화가 있었는데 저 개인적인 모습 안에서도 되게 변화 좀 많았었어요. 사람이 좀 유순해졌다 그러고요. 근데 이제 밴드 멤버들이 얘기해 주는데 성깔이 많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제가 생각해도 뭘 대처하는 거나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좀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거는 아무래도 예, 같이 산 사람 두 사람의 영향이 아니었나. 멋있다. 좋은 배우자와 거기에 저희 생명 딸아이 덕분에 많이 좀 정서적으로 좋아진 것 같아요. 그건
오롯이 사랑의 힘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럼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앨범 제목을 러브라고 짓진 않았겠네요. 그렇겠죠. 뭐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아, 네. 뭐 무모하다 못해 처절한 저희 가사들이 가사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미안해요 맨 그러고 뭘 그렇게 기다리고 설레이는지 바보같이 기다리고 설레고 뭐 이런 류의 처절함이 일리집이죠 뭐. 그래도 네. 일리집이 있으니까 또 지금 있는 거니까. 네 그럼요. 아, 그 시기들을 잘 지나와서 이런 사랑 감정들을 느끼고 지금 또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사랑이었으면 싶은 마음으로 만든 앨범이에요. 네. 제가 아까 오늘 청취자분들 제일 부럽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들 우리 지금 라이브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강호달님의 이 라이브 라이브 곡을 들으면서 하늘을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우리 라이브 첫 번째 라이브 어떤 곡 청해 드릴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예 괜찮아요 블루스. 괜찮아요 블루스. 강호달님의 라이브로 지금 청해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괜찮아요. 비창거리는 발걸음. 괜찮아요 쉽지 않은 마음 애처롭게 흔들리고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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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도는 인생 사람도 거기서 거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아요 남들보다도 가혹하게 자신을 몰아세우고 미워하고 괴롭히고 그만하면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아름다운 사람 괜찮아 에이 그러니까 괜찮아 그런 점 어때 그게 뭐 대수라고 괜찮아요 그런 대로 살면 좀 어때 그것도 인생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그만 몰아세우고 미워하고 괴롭히고 자신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아 개똥 같은 세상상 괜찮아요 살가운 웃음 당신 마음도 웃고 있네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좀 보세요. 방금 듣다가 네. 바로 샀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앨범 구매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예. 네. 아 내가 네, 제가 초대 손님 라이브 듣다가 바로 앨범 주문한 건 오늘 처음입니다. 3년째인데. 어, 제 사인해서 지용 씨 거 가지고 챙겨왔는데. 아 이거 선물 주면 돼요. 아 이야. 그래요? 아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김수현님께서 멋져요. 수줍어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하셨고 남명희님이 첫 소절 괜찮아요 하는데 울컥했어요. 나한테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없는데 남편보다 낫네요. 아유, 하긴 그 맞아 이게 살면서 좀 네. 잘 못 듣게 되는 말이긴 해요. 예.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예, 뭐, 노래를 불렀더니 댓글로 아니 세상에 괜찮지 않은데 왜 자꾸 괜찮냐요 저보고 그래도 예. 저 방금 말씀하셨던 듯이 누가 한마디 도닥도닥 하듯이 괜찮아요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요 진짜 네. 필요한 사람들은 못 듣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네. 형순욱님은 저는 솔직히 강화달림님 오늘 처음 보고 노래도 처음 들었는데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이세요 엊그제부터 라디오 듣고 있는데 이제 점점 더 라디오에 빠져들 것 같네요 하셨어요 하. 아니 이런 이 혹시 뭐 그 조상이나 부모님 중에 미국 분이 계시나요? 어 한 명도 없어요 저희 집안에 제가 유일해요. 오. 네 문학이나 뭐 그림이나 뭐 이런 예술 쪽에 아무도 없어요 아니, 저희 집안에 양가 집안에. 미국 사람. 미국 사람요? 예. 그 피는 없나요? 모르죠. 아니 근데 이런 블루스필이 어떻게 나와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우리나라 음악 들으면 이런 필 잘 느껴요. 그래요? 여기 이제 블루스란 정서 음악 자체가 예. 약간 정서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민속 음악 각국의 민속 음악을 들으면 예, 이런 블루지한 저는 들리거든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하긴 우리나라 창을 들으면은. 처음 듣는 사람들은 어 잠깐 이거 뭐 블루스인가 그렇게 할 수 있겠네 생각해 보니까 어, 외국 사람들 한국 블루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네요. 맞다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귀한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블루스 디바 싱어송라이터 강화달림 씨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강화달림 씨는요 한국을 대표하는 블루스 밴드 이 밴드의 마지막 여성 보컬로 활약을 했던 분입니다. 어민호, 이정선, 한영애 씨 등이 활동했던 이 밴드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홍대블루스 2번 신촌블루스 3번 명동블루스 근데 이게 저도 그렇고 네. 보기 듣자마자 웃기잖아요. 네. 근데 이 어린 분들이 진짜 모를 수, 아, 그랬어, 모를 수 있어요. 예. 힌트 하나 주세요. 저 거기 학교 좋은 학교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아, 요 동네. 네. 그러네요. 이응 시옷도 있고. 어, 근데 그러면은 시옷 홍대가 되게 기억도 있고. 좀 희응 디귿은 아닌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응 시옷. 네, 시옷 기억. 어, 홍대 블루스가 질투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예, 아예 정확한 힌트였습니다. 자 우리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골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강화달림의 그대는 내 사랑 들으면서 3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허지웅 씨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블루스 디바 정규 3집 앨범을 발표한 싱어송라이터 강화달림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또 2부 마지막에 그대는 내 사랑을 네. 들으면서 3부로 왔는데 이 곡이 그 현진영 씨하고 같이 작업한 네. 오. 아예 생각을 하고 진영 선배님이랑 듀엣할 생각하고 곡을 쓴 곡이에요. 오. 아니 네. 그 뭐 두 분이 어떻게 아세요? SN상으로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아. 제 음악이 좋으시다고. 아.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다니시더라고요. 아. 네, 방송이 나무나 이렇게 했어서 감사하잖아요. 아. 시대의 레전드신데. 아 그럼요. 그래서 저도 또 깜짝 놀랐고 아니 힙합 그런 댄스 음악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런 재즈 음악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시고. 폭넓게 들으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돼서 지금은 좀 가족같이 연락하고 사는데 이제 저희 같이 사시는 분이 배우자님께서 그냥 남편 아니에요? 남편? 네. 아니, 남의 편이잖아요. 그분은 절대적인 제 편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1집, 2집은 다른 남자 얘기들 좀 많이 들어있고. 그런 얘기 뭐하래? 그런 네, 얘기 뭐 아니, 그리고 또 이 앨범 하기 전에 곡 쓰는 과정에서 또 마더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앨범 제작이 있었는데 거기에 마더 엄마 뮤지션들이 모여서 만든 앨범인데 예. 거기서 이제 딸을 위한 곡이 러브라는 곡을 만들었는데 자기 곡만 없다고 그렇게 투덜대셔서 현지영 씨가 아니요 저희 집에 계시는 아 남편분 이제 헷갈리고 있어 네 그래서 그래서 진영 선배님도 이제 예? 그 배우자님 덕분에 네 형수님 덕분에 좀 저 하늘에 계시다가 중간계에서 이제 인간계로 좀 내려오셨잖아요. 아. 저도 좀 그렇거든요. 아. 그래서 두 사람 비슷하게 배우자에게 보내는 세레나데 다들 거기에. 결혼을 잘하셨구나. 네. 네. 이건 뭐 엉뚱한 얘기지만 그렇게 네. 좀 아 나는 좀 남들과 좀 다르게 약간 아 예, 남들과 다른 구석이 많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려면은 뭘 잘 봐야 됩니까? 저요? 그 말 잘 통해야죠. 어떤 거? 우선은 외모가 되어야 하고요. 아 외모? 뭐야 나 똑같잖아 근데 뭐야 이게? 당연히 외모 보죠. 외모 보고 그리고 외모 보고 그다음에. 외모가 마음에 들면 이제 말해 봐야죠. 어떤 말 잘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말이 잘 통하는지. 네. 그래서 그냥 고했던 것 같아요. 바로 고했어요, 그래서. 바로 고했어요. 네. 연애를 얼마나 하셨어요? 연애 얼마 안 하고 바로 결혼했어요. 살림을 차렸죠. 아, 바로 살림. 그래서 지금 나 방송에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실래요? 이 정도면. 그래서 지금 네. 너무나 만족하는 결혼 생활을. 네, 네. 현진영 씨 얘기하다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남편들 기억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의를 했는데 너무 잘 해주셔서 이게 키가 여자 키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같은 멜로디로 똑같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진영 선배님 노래 그렇게 잘하시는지를 모르시는 분 너무 많더라고요. 예전 이제 댄스곡들을 더 많이 기억하니까. 네, 그런데 아 정말 절창이세요.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 이야.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건 녹음하는데 9시간 걸렸어요. 왜요? 그 저는 이제 한 번에 쭉 부르는 스타일인데 예. 선배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소리, 음정, 감정 나올 때까지 부르세요. 그걸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분 부르는데도 9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별명을 완벽한 지독한 완벽주의자. 네. 그래서 그런 시대의 레전드가 되셨나 봐요. 지금도 그런 그러시지만. 그런 부분이 있구나. 네, 음악적인 부분, 음악에 관련돼서는 지독할 만큼 완벽 추구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음악에 대한 고민들을 꾸준히 하고 계시고. 네. 언제 또 현지연 씨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우, 좋죠. 우리 요거 이제 좀 그 시작에 관련된 질문이긴 한데 네. 이렇게 그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네. 나는 가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언제부터 혹시? 그러니까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예, 예. 6학년. 예. 그때 우연치 않게 친구네 집에서 라디오를 듣다가 예. 나는 가수가 돼야겠다. 어떤 부분에서?
그 이선희 선배님의 그때는 그래요 잘못은 내게 있어요라는 곡을 듣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었어요. 왜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운명처럼 해서. 그래서 이제 시골 워낙 시골이니까 예. 주변 아무도 뭐 음악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쭉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하면 음악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음악대학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무작정 서울로 가서 취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상업계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고 예.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서 서울로 올라오고 그런 과정이 이제 그런 찰나에 서울에 있었더니 다행히도 음악대학이 있는 거를 예. 처음 안 거예요. 와서야.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재수한다고 피아노 치고 화성악하고 몇 개월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실용음악과가 어마무시하게 많지만 예. 그때는 유일했거든요. 뭐 학원도 별로 없었고 예. 그 얼마나 뭐 그런 인재들이 그 학교로 다 몰렸겠어요. 딸랑 몇 개월 피아노 쳐가지고 합격하려면 만무하자. 그러다가 이제 2년 정도 시도해보고 있었는데 재즈 아카데미라는 그래도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돼 있는 전문 학원이 처음 생긴 거죠 우리나라에. 예, 예.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서 이제 음악을 시작하게 된 거죠 본격적으로. 아 근데 네.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은 그런 그 과감한 부분이 있었네. 무모하죠. 무모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무모한 것 같아요. 왜 경주마가 왜 옆에 예, 예. 눈을 가리잖아요. 예. 제가 그런 식인 거예요. 옆에 가리고 그냥 암만 난 노래 해야 돼 음악 해야 돼. 근데 지금 나이면은 그렇게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덕에 지금 이 지금까지도 25년 6년 음악을 놓지 않고 12년 만에 또 이렇게 새로운 앨범을 낼 수 있는 힘이지 않나 싶어요. 네. 여기 이렇게 자폭해도 되나? 무슨 말씀이세요? 네. 송지연님께서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인별그램에서 먼저 보고 왔는데 아니 일상이 저랑 너무 비슷해 보여서 친숙하고 언니 같고 좋았어요. 하고 싶은 것들 하시면서 멋지게 사는 모습이 너무 부럽습니다. 자주 보고 들을게요 하셨어요. 그 어머니로서의 모습이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셨다는. 그렇죠. 요즘 그렇대요.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 젊은 스태프들이 저한테 자기 엄마 같다고. 맞아요. 아 그렇게 얘기해요? 네 대놓고 진짜? 제가 장난을 좀 걸었나 봐요. 저 아줌마들 비슷하게 저런 장난들을 좀 거는 모양인지 아우 저희 엄마랑 비슷하세요 똑같다고 이러면서 아 제가 그럴 나이가 됐구나. 402 쓰시는 분은 저희 부모님께서 연대에서 만나서 연애하실 때 공연 자주 보셨다고 하셔서 저도 가끔 너튜브를 찾아서 듣곤 해요. 그 독보적인 음색이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 독보적인 음색. 다들 이제 듣는 분들은 똑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라이브 두 번째 라이브를 또 한번 이제 청해 드릴 시간인데 역시도 귀한 시간입니다. 이번 라이브는 어떤 곡을 듣게 될까요? 여기 저 신종곡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꼭 찝어주셨어요. 이곡 해달라고. 외로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12시에. 아유, 1시에 낮에 이런 처절한 곡을 이 진짜 어떤 그 목소리의 진가를 또 보여줄 수 있는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강호달님 씨가 부르고 원래 이제 이정선 씨 네, 곡이죠? 이정선 님 곡은 약간 포크스러운데 그렇죠. 전 더 좀 블루지하게 편곡을 따로 했죠.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강호달님 씨가 라이브로 불러주십니다. 외로운 사람들 청해 드릴게요.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여도 헤어지면 다시 혼자 남은 시간이 못 견디게 가슴 저리네 비달옷 내리는
쓸쓸한 밤엔 나 몰래 울기도 하고 누구라도 행여 찾아오지 않을까 마음 설레어 보네 거리를 거닐고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얘기들을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밀려오는 외로움 우리는 서로가 외로운 사람들 어쩌다 어렵게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우리 다음에는 저희 멤버들이랑 오면 좋겠네요. 또 초대해 사랑합니다. 주시면 다른한요 두 피아노나 앞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갑자기 아 선생님 정말 야 너무 사랑합니다. 아 MR이 힘드네요. 정말 아 일단 김소영님
웅디는 우리가 부럽다고 했는데 1열에서 듣고 있는 웅디가 제일 부럽네요 하셨고 안명희님은 밥 먹다가 또 울컥했어요 밥이 안 넘어가요 육아로 힘들었는데 오늘 위로받고 갑니다 하셨고 정혜림님 라이브 하는 거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1920 쓰는 분은 와 이슈 놓치지 않아서 감사한 하루입니다 김현실님은 제게도 해들 날이 오겠죠 사는 게 좀 힘드네요 이영민님은 안정제 같은 노래네요 혹시 콘서트 하시나요? 꼭 가고 싶어요? 하셨고 정기수님도 비슷한 질문이에요 공연 일정 혹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가고 싶어요? 하셨어요 혹시 예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네, 네. 5월 5일 5월 5일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아~ 네 어린이날인데 어른아이들이 모여서 좀 놀아볼까 싶어서요 어른아이들? 네 어른아이들 어. 네. 지금 검색하시면 공연장 예매 될 겁니다 아마 아, 네. 5월 5일 네. 이제 그 3.7번 기념 콘서트인 네. 거죠? 네 매년 알겠습니다. 공연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발매 기념으로 21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가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이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아니, 이거, 아니 다음에는 꼭 저 불러주시면 네 저희 멤버들 라이브로 하고 싶네요. 아, 오늘 MR로 하니까 공연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기타 누가 치신 거예요? 그 기타는 그 앨범 기타는 찰리 정이라는 재즈 기타리스트가 쳤어요. 야, 네. 기타도 진짜 잘 멋있... 치죠. 예, 잘 치시네요. 진짜. 지금 저랑 하는 밴드의 기타리스트들도 아주 훌륭합니다. 아, 다들 뵙고 싶습니다. 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너무 멋지다. 진짜. 행복한 시간인데 김기현님이 강화달님님이 달려가시는 목적지는 어딜까요? 오, 굉장히 뭔가 그 큰 질문이긴 한데 인생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시나요? 너무 큰 질문인데 목표는 달성했잖아요. 어떤? 그리고 저는 음악하는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목표는 일찍이 달성을 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품었던 네 지금 뭘 향해 달려갈까 고민들을 실은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딱히 목표랄 거다보다 우선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죽기 전날까지도 노래를 할 수 있으면 음악을 할 수 있으면 싶어요. 그렇게 또 이렇게 기회 될 때 좋은 음악 만들고 공연하고 죽는 날까지 그게 가장 저의 큰 목표이자 바람이죠. 오래오래 듣고 싶어요. 아유 그랬으면 좋겠어요. 불로 장생하세요. 아 그래 네. 네 또 한편에서는 약간 어떤 생각이냐면 예, 저와 같이 주류 아닌 약간 비주류의 음악을 지금도 상대적으로 예. 네, 상대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테예요. 제가 또 저 같은 이런 음악을 해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 보여줘야 그분들도 더 열심히 또 각자 음악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 약간은 먼저 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그런 책임감 정도는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동기가 생기니까요. 네네. 멋집니다. 하정숙 님이 왜 후배 가수들이 사랑하는 선배님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0007 쓰시는 분은 이리고 뭐고 이 쨍쨍한 대낮에 위스키를 한잔 하면서 그룹을 타고 싶다고. 좋네요. 남순옥님은 왜 눈물이 날까요? 허재웅 씨에서 좋은 강 허그달링님을 만난 걸 너무 사랑합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강 허그달링. 이거 새로운 또 닉네임이 강 허그달링. 하나 새로 생겼네요. 네, 그러네요. 달링 괜찮네요. 달링. 달링. 네. 오늘 참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행복했어요. 그래요? 예. 저는 아직도 지웅 씨 눈을 못 맞추겠어요. 심쿵해서. 왜 그러세요? 아 너무 네. 참 저뿐만 아니라 아마 청취자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서 아 또한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 또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자 그 말씀 나오신 김에 하신 김에 네. 나중에 꼭 그 밴드랑 같이. 그러게요. 아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시간 내주시면 저 같은 음악이 이렇게 낮에 SBS에서 라이브로 들려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격스럽고 그렇네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불러주시면 언제든
비행기 타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그 이지연님도 인터뷰 도착 강호달님님과의 인터뷰 도착이 싫어서 주차장에 도착을 하고도 한참 차 안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너무 멋진 라이브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아쉬움은요. 5월 5일 날 오시면 2시간 내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 네. 꼭 많은 분들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공연 잘 끝내놓고 또 허지웅 쇼에서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꼭 다시 네. 예, 찾아주십시오. 시간 꼭 내주셔야 돼요. 자, 우리 돌발 퀴즈 정답 2번 신촌 블루스였죠. 정답자 0137 쓰시는 분 김병열님 오승준님 세 분께 수분 크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 사랑이 넘치는 가수 강호달님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사부로 갈까요? 산타나의 스무스 준비했습니다. 곡 들으시면서 사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여러분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나요? 자, 우리 사연과 신청곡을 남겨주시고요. 신청곡은 그냥 제목만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코를라로 보내주세요. 4부에서 소개되는 모든 분들에게 커피 쿠폰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이수연님, 저는 지금 도봉산에 올라와 있어요. 하늘도 맑고 정말 좋네요. 고릴라 들으면서 오르니까 힘든 줄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그 산에 오르시면서 강호달님 씨의 라이브를 들으셨군요. 크, 좋으셨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오늘 참 보기 드물게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보물 같은 하늘이죠. 7194 쓰시는 분. 남편 양말에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양말 좀 바꾸시느라 했더니 아니 뭐 바닥이라 괜찮대요. 근데 자꾸 빨간색이나 분홍색 양말을 신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는 패션에 피가 끓는데요. 지금은 못하지만 퇴직을 하면 노란 머리에 귀부터 뚫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생일 선물로 색깔 양말을 해줬습니다. 총각대의 남성미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문세의 봄바람 신청합니다. 막상 계속 그 총각대의 말씀하신 그 남성미가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피곤하실걸요? 이문세 봄바람 듣고. 아이고 선곡이 좋았네요.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네요. 아, 이상우님이 방금 그 신청곡 보내주신 분이 이대 그 옷가게 골목 언급하셨더니 또 반가워하시네요. 멀티샵 골목 거기 뭐 닥터땡 워커 뭐 이것저것 많이 샀었는데 추억이 돋네요 하셨어요. 저도 참 거기 많이 헤매고 다녔었는데 예. 옛날 생각나네요. 거기 그 제가 자주 가던 곳은 왜 그 지하에 리브땡 서점 있는 그 맞은편. 그리고 제가 제대하고 그쪽 있는 그 학교 역 앞에 후화땡이라고 거기서 한동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제2의 마음의 고향 같은. 지금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예. 딴 동네 같아요. 기래영님이 칵테일 사랑 너무 반갑다고 휴게소 근무할 때 하루 종일 들었었다고 전해주셨고 0623 쓰시는 분 친정엄마랑 여행 왔어요. 좋은 호텔 예약한 게 아니라 병원 입원실에서 친정엄마 병 간호하면서 둘이 여행 왔다 생각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빨리 엄마 완쾌하라고 옹디가 응원해 주시면 힘날 것 같아요. 첫 문장만 읽고는 저는 오해했네요. 어머니 쪽이 빨리 병 나으시라고 좀 전해주시고 혹시 지금 같이 듣고 계실까요? 이것저것 그 마음에 걱정되는 것들 일단 다 지워버리시고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면 일단 좀 괜찮을 겁니다. 힘내세요. 많이 드세요.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니라 진짜 많이 드셔야 돼요. 2662 쓰시는 분
저는 어젯밤 근무하고 오늘 아침에 퇴근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내랑 무선 이어폰 하나씩 나눠 꽂고 허지웅 씨 들으면서 근처 공원 산책 중인데 이런 게 소확행이 아닌가 싶어요. 옛날엔 이어폰 한쪽씩 이렇게 나눠 끼고 다니는 연인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티가 안 나죠. 무선 어차피 무선 이어폰이니까 나눠 껴도 티가 안 나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김복수님, 김효숙님, 이은영님, 권유정님, 최희경님, 주미정님, 민수경님, 이지은님, 강형준님, 김예숙님, 이외 많은 분들 쭉 함께 해주고 계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허지웅 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곡 9239 쓰시는 분 그리고 한미숙님이 오, 두 분이 통하셨나요? 같이 신청하셨어요. 존박의 이상한 사람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 다시 돌아올게요. 연출 최다은,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김아림, 기술 박삼만, 전상진.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